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 불개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하고요. 멤버십 후원은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벌써 이렇게 또 한 주가 다 갔네요. 요즘 이렇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근데 요즘 같을 땐 오히려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워낙에 조정장이 길었고 코스피가 2200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거의 뭐 털릴 개미도 은근히 많이 털렸고 외국인들도 조금씩 눈치 보면서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항상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게 기관이잖아요. 단타로 찌고 빠지든 행여 물리더라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기관이니까 그들도 이제 좀 용감하게 물량을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을 요 며칠 확인하고 있습니다. 뭔가 대세 상승장을 다시 기다린다기보다 뭔가 바이더딥 이후에 뭔가 대세 상승이 시작되는 시점을 우리가 맞이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바운스가 큰 데드캣 바운스를 기다리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 3300에서 2200까지 다이렉트로 내려왔기 때문에 2200이라는 코스피의 수치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역대 최고로 많이 했을 때 그때가 2200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름의 의미 있는 바닥권이 2200인 거 맞거든요.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도 코스피는 2160 정도까지는 보인다. 근데 그것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거의 바닥 근처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매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PBR로 봐도 코스피는 0.9배에 가깝고 0.9배에 주식을 사서 1년 안에 못 먹은 적이 거의 10% 미만의 확률이기 때문에 박스피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박스의 하단인 거는 맞다, 혹은 그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소량 매수했죠. 그냥 꾸준히 삽니다. 평단가 관리란 느낌보다는 뭐 조금씩 관리가 되면서도 평단가를 낮추면서도 물량을 찌끔찌끔 늘리면서도 혹시나 뭐를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전쟁도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기술주나 이런 빅테크 기업이나 성장주들에 대한 압박이 매크로적으로 아직 심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남아있는 현금의 기회비용을 굳이 배팅을 하면서 크게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을 보면 제가 부동산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이제 경매 시장을 조금씩 훑어보는데 아직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금리도 많이 오르고 영끌족들도 많지만 아직은 그렇게 낙찰률이 낮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마 경매 시장 쪽에서도 분명 물량이 눈에 띄게 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10년 넘게 부동산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거기도 똑같잖아요. 내가 어떤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그 매도자 입장에서는 싸게 팔아서라도 이걸 처분하고 싶은 게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야, 이 가격이면 땡큐지 하면서 가져가는 게 또 부동산이에요. 뭐 요즘같이 다주택자들을 밟아 죽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물을 꺼내게 하는 행위가 아니고서는 부동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팔고 싶다라는 세력과 이 가격이면 땡큐라고 무조건 사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지금 부동산은 워낙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실거주 투자 외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고 주식 같은 경우는 그 반대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주식의 물량을 또 언제 다시 조금씩 늘리다가 줄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운스가 좀 큰 데드캣 바운스를 노리고 있다라는 점, 9월 전후로. 그리고 부동산도 경매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시점, 그리고 약간 부동산 침체 비슷하게 시장이 약간 좀 술렁술렁 할 때, 그때는 조금 이제
투자 심리가 정말 많이 위축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현금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주식의 물량을 조금 줄이고 현금화를 하고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이 좀 더 무너지면 다시 뭐 부동산 쪽으로 알아보는 약간 이런 사이클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은 주식을 떠날 시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매도도 절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매도할 타이밍도 한참 지났죠. 오히려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낮춰가고 있습니다. 아직 코스피가 그렇게 힘을 내고 있진 않지만 환율이 꺾이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유가도 이제 조금 하락을 했고 구리값도 많이 내려왔고 어쨌거나 계속 오를 수만은 없잖아요. 환율이 막 2,000원, 3,000원 되는 것처럼 말도 안 되게 우상향하는 게 환율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한번 꺾이는 타이밍과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6개월, 한 1년 사이에 좀 큰 폭의 포트폴리오 변경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랬듯 보수적으로 하겠습니다. 멤버십 여러분들에게는 공유를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절대 잃지 않고 있어요. 왜? 저는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손실을 확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전에 장이 좋았을 때 무조건 분할 매도와 안전 마진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는 잃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뭐 투자한 종목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뭐 잃고 있다 그런 마인드 갖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물량을 그전에는 좀 미국 시장으로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코스피를 소극적으로 가져갔지만 지금 그래 잘 됐다 싶어서 코스피 물량을 늘리고 있어요. 저는 뭐 7대에서 한 8대에 가깝게 미국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도 좀 물량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외국인이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외국 자본이라고 생각해서 코스피를 어쩔 수 없이 투자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면 과연 언제 들어가야 될까? 지금 리즈너블하다.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말자. 이런 포지셔닝이에요. 아무튼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매도하실 타이밍 아니에요. 자꾸 막 흔들리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미 뭐 손절하신 분들은 뭐 제 영상 클릭도 안 하시겠지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럴 타이밍이 아닙니다. 근데 반등이 전고점까지는 가기 힘들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운용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물타기도 운용이에요. 물타기를 하려면 그동안 현금을 잘 보유했었겠지만 해야 했겠지만 지금 물타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안타까울 수 있지만 나중에 제가 매도를 할 때 그때 손절을 하더라도 하시는 게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제가 원하는 시점이 안 왔기 때문에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제가 왜 매도합니까? 미쳤습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못 버틴 개미들이 신용매매 반대매매로 21조에서 17조까지 거의 4조 가까이 털렸는데 저는 안 털렸어요. 왜 털립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물론 짜증나지만 정말 짜증나지만 네, 손절하면 진짜 더 짜증나요. 우리 그러지 않도록 약속합시다. 제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외에 나갔다 옵니다. 가족들하고 휴가를 가요. 그래서 영상은 업로드 못하겠지만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시장은 이렇게 지켜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가득가득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